고기 중에서도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훈제 오리입니다. 오, 훈제 오리. 오리 좋아. 야, 근데 너 아까 엉덩이 그 운동 아직까지 그거 했는지 몰라도 안 가는 거야? 살아있네. 아, 비결을 선수받아야죠. 살아있네. 엉덩이가 장난이 아닌데?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도 듬뿍 준비했습니다. 와, 색깔이 예뻐요. 야, 맞다 맞다. 나 이거 엄청 좋아해. 나도 이거 마요 마요 싹 찍어 먹어. 아, 오랜만에 보네 샐러리. 자, 먹기 준비. 야, 오리에 또 채소 가득해서 항상 차려졌어요. 내가 아무한테는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렇게 아몬드 버터에다가 이 월남쌈이고 탁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 약간 색깔이 땅콩 버터 색깔이거든. 내가 원래 월남쌈 할 때 내가 땅콩 버터를 되게 많이 쳐버려서 먹거든. 아 진짜? 아 색깔이 일단 느낌이 그렇긴 한데 맛은 모르겠다. 먹어보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비슷한 결의 맛이 날 것 같은데요. 잘 썼네. 맛있겠지. 일단 마지막에 고기. 아주 그냥 이게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야? 괜찮아? 건강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맛있지? 맛있어. 한입 가득 드셔가지고 정말 대답은 조금 이따가 한 번만 가면 아, 이거 안 느끼해. 왠지 버터 그러면 아몬드 버터 이러면 좀 느끼할 것 같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담백한 느낌이 강할까요? 구수하지? 고소한. 고수 구수 뭐 이런 고구수 이런 느낌이야. 씹고 말씀하세요. 자꾸만 손이 가는 아몬드 네. 버터. 한번 소스로 이용해 봐야겠어. 이거 불편하거나 끈적거리지 않아? 딱 좋은 것 같아. 너무 괜찮아. 이렇게 월남쌈에다가 해서 아몬드 버터 찍어 먹는 거랑 이거 바나나에다가 우유 해가지고 갈아 먹은 거랑 어떻게 달라? 어떤 느낌이야? 야, 이거 맛있는 것도 좋고 이거 좋아. 근데 맛있는 거는 휴대용. 그렇지. 편리함. 그 맛있는 그 스무디 느낌 나는 그 쉐이크도 되게 힐링이 되고 건강에 좋은 건데 여기 야채까지 들어와서 먹으니까 되게 든든한. 그렇지. 얘는 진짜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어. 손님 대접해도 되는 그런 식사. 그렇지, 그렇지. 이거. 더 진한 맛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전혀 안 느끼하지. 그리고 담백하고. 사실 나 아몬드만 먹었을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나한테 그게 난 되게 좀 씹는 것도 귀찮고 아, 맛이 좀 강한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블렌딩하니까 난 고소했었는데. 너무 맛있다. 집에 가서 할 판이야 진짜. 만들어 먹을 거야. 이거 진짜 한 끼 정말 괜찮은. 야, 이거 지금 이거 나 야채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다.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 진짜 이 땅콩 이거랑 또 다른 매력이야. 너무 맛있는데. 친구 집에서 저녁 다 먹고 그냥 가려고. 계속 먹다가. 건강한 식단이네요. 맛도 좋고 혈당 관리도 되니 일석이조라고요. 실제 과체중 및 비만한 성인이 아몬드 버터 섭취 결과 인슐린 저항성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몬드를 100% 갈아서 만든 아몬드 버터 형태로 먹으면 아몬드 속에 풍부한 영양소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물망을 소장벽이라고 하고요. 구슬을 아몬드의 풍부한 영양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일반 아몬드, 즉 고분자의 형태일 때는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변으로 배출되기가 쉽고요. 아몬드를 갈아서 저분자 형태로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면서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